얼마나 열심히 잘했지? 다 대기 녹음 되지 그러니까. 매 시간 그 반이 수업이 너무 한 한량에 친 거예요. 공부 녹음 수업 했지 이거 할까? 그러고 근데 좀 놀라웠지. 그날 그 애들이 여기 있다가 나만 두 아이가 정말 그 반에 골 정말 골 했는 애들이 있거든. 그놈 두 마리가 뭐라 그래요? 오늘 방송 하는구나. 뭐 귀가 밀도지질 않는 거야. 나는 5분 수업 그냥 관계없이 혼자 할 거였는데 얘들은 그날 공부했다고 활발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 러닝 스타일이 있구나. 이 아이들은 몸으로 외워. 바디스마트. 그리면서 외우는 애들 있고요. 특수반 애들고요. 이 그림을 기막히게 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민들을 써서 외라고 하면요. 하나 단어에 이제 10분 걸려. 민드 10분 걸려. 끝나서. 근데 바람을 기가 막히게. 걔는 그리면서 그걸 시원한 공기 좀 마시고 들어보세요. 모니터를 끄시고 그리고 컴퓨터 수업하시는데 애들이 말을 잘 못 들어요. 방문하러 갈 때는 눈 살짝 뜹니다. 저 얼굴 비친다. 다 나가라. 나가라. 애들 컴퓨터실에서 수업하실 때 애들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리해요. 컴퓨터를 더 끄라 그랬지. 10분간 나가 있어. 그 놈은 굉장히 큰 버리에요. 말하고 오시죠. 아이들이 하는 거. 왜? 나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 쟤를 어떻게 하면 잘 내거든요. 그거를 집중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가 근데 선생님들 안에 답이 사실은 있을 거고 어떤 식의 숙제까지 가능한가 살짝 지금은 숙제 잘 내는 선생님이 짱이에요. 점수가 많지 않아도 돼. 재미있으면 하면 돼.
괴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다 생각하시고. 근데 그 비하 아이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보강센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검사를 했어요. 서울시의 3분의 1 정도 과정에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미세사가 막 완전 국세통이 되고 ADHD 게임 중이고 우울증이 막 박을밖에 하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선생님도 전화해서 상담하면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한 반에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한 4분의 1이 얼마나 없습니까? 정체로 성공해. 이 아이들과 우리가 떠가야 되는 강요. 게임 중에서 우리나라 정말 심한 지금 최근에 청소년보건법에 개정안에 게임을 심야 셧다운제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애들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또 문화부에서 반대를 하네. 게임 산업 위축된다고 그냥 애들 피바람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저는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신문에다가 국자국에서 고척중학교 선생님 일동 청소년보호법 개정 하나 빨리빨리 애들 다 미쳐가고 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우울증, 자기가 자폭이에요. 우울의 끝에 자살. 서울시교육청에서 생활, 국정감사에서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님 깜짝 놀랐더니 서울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나이 지금 대학생들도 교수가 전통적인 수업을 하면 열받아 한다 하는 표정. 지금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수업을 아직도 하고 계신데 애들이 이러지 않고 있다. 애들이 체크한 거야. 아니, 또 제 애들은 소통을, 소통을 잘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아. 솔직히 전 그 극명한 예가 있어요. 저희 학교 애들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평균보다 보통 3점이 낮은데 어느 과목이 전국 평균보다 5점이 높네. 그러면 무려 8점이 높은 거야. 그럼 그 선생님이 고3을 맡은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모든 애들이 그 반 그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죠. 반 구성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수업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성적으로 올라가도 좋을지 몰라도 당신하고 소통 떠난 나이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즐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만들지 마세요. 니네들이 나는 외울 단어가 없다. 니네들이 외울 단어가 없다. 이제 다중증이야. 지금 막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걔네들 자기 스마트한 거예요. 신체 증이 못다. 걔네들은 이제 체육대회 때 목숨 걸어요. 토너먼트가 억울해. 리그전을 하고 싶은 애들이에요. 뮤직 스마트. 그리고 국어에서 가장 시를 할 때 시를 왜라고 하시지? 암송을? 애들이 머리 아파하잖아요. 수행이니까 해야 되지만 호감은 늘까요? 죽을까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호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근데 당장의 수행용도는 나올지 몰라도 호감을 떨어뜨린다면 이거는 우리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럴 때 암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배경음악 깔고 MP3로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놔.
배경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해서 올려놓으라 그러면 왜라고 안 해도 수십 번을 읽는 거야. 뽀대나 읽는 거야. 그럼 수십 뭐 별의 음악 뭐 윤동주 서시를 뽀대나게 읽으려면 그 오류각자를 막 연습을 해. 올려놓고 되더라. 근데 선생님이 이메일을 받으시는 것보다 뭐 홈피 올려놓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녀가 들으시. 그 몸이 들을 수 있고 그녀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작권이 문제되니까 올려, 저작권이 문제되니까 한 달간만 올려놓는다. 서버부상태부터 내려놔. 그 어디로 올려놓으면 그 선생님이 CD에다 보관하겠다. 이렇게 수업. 그네들이 하고 싶은 모습을. 뮤직, 노래 가사 바꿔버리지.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돼요. 수행평가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가 각자의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피플 수나 대인관계, 얘네들 역할이 작죠. 이런 거. 자아성찰 시민이 높은 시 이런 애들은 국어과에서 시집 만들라고 그러면 시집 우리 학교에서 성공했던 수업인데 시랑 세 분의 선생님이 시를 40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장문 시간에 나눠주고 읽힌 거 한 1번 읽는데 이 40권의 시집 중에서 삐이 꽂히는 거 딱 세 편을 모아 아무리 개장, 개남, 그래도 세 편을 고를 수 있잖아. 그 세 편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시집을 하나. 뭐, 집에 달력을 이용해도 좋고, 새 거 아니고, 재활을 해서. 그리고 이게 그래도 명색이 나의 시집인데, 니네 시도 창작해라, 세 편만. 국어 선생님 세 분이 그렇게 2월에 바쁘셨어요. 3월에 바쁘면 1년 농사 안 되는 거예요. 2월에 세 분이 모여서 우리 수업 이렇게 하자고 하시고 그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 대박나겠는데 요거 애들 그 코드에 딱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세를 고르는 거 40권 중에 고르면 좋지. 그거 고르고 또 워낙 시에 40권이나 되는 시에 노출이 됐으니까 나도 한번 창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시가 안 되는 애들은 감상을 써도 좋다. 이름이 이제 평론이라고 해고 감상을 써도 좋다. 감동을 받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선생님들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부랴부랴 학교 축제 때 교실 한 칸을 빌려서 전시회 하고 상도 주고 그저 그게 성공의 목적. 이거는 무슨 애들이 버린 것 같아요. 이전 예언지 그려라. 그림판으로 그리는 내가 반에서 한 25등 하던데 메이크로만 보시면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공룡교과서 교과공룡단원에서 이만하게 그려왔어. 수행평가 5점짜리인데 선생님 어우 잘 그렸네. 여기 단어 하나가 숨어있는데 아니? 맞춰보세요. 힌트, 공룡, 공룡. 뭐? 여기다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멸종이라는 거예요. 얘는 디자인이나 심리. 비싸게, 죄다.
약속지 속에, 이 약속지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거 쓰면서, 잔잔한 공감에, 지네들도 그렇게 생겨. 얼굴도 뭐 좌우 대칭이냐면, 거기다, 얼굴 이렇게 상도 받고, 젠장 거기다가, 감동이 이런 학습지 내가 검색하면 에드리시 이건 호주 시드니 오픈하우스죠 또 5점짜리인데 애들은 미치게 우리가 미치지만 이런 아이들 끄집어내서 이방이 산만 산만한 아이들이 어떤 열이어서 이런 숙제는 디스피어 사라지다를 끼어내리라고 오른쪽에는 능력 있는 애들이 학습지 쓰면서 그때 어떤 새끼가 있을게 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한참이 다 지나가도 야, 나 꼈어. 뭐가? 지점수가 아니야. 총점이야, 총점. 그 친구들이 하센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울에서 희경공고가 가장 내신이 낮은 편입니다. 그 학교도 그 학교 아이들도 UCC 활용 숙제를 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 파워포인트 거침없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없다. 이제 우리 생각을 저는 주변에 누가 이제도 그렇고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 무슨 공부냐지. 나는 공부 잘했겠냐. 태환이가 공부 잘했겠냐고. 태환이 보면 왜 공부 못했는지 안 하냐고. 우리 자체가 생각을 그래야 해. 아주 스마트한 애.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않아. 불러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말, 야 오늘은 공부 좀 하지 않았냐 하는 그 아이가 얘하고 얘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Thank you.
얘가 좀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어. 달라. 러닝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문제는 늘 누구에게 있다. 애들에게. 그 러닝 스타일, 그들의 학습 스타일을 못 따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흐름만 보여줘. 너, 네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한때는 시험만 보고 들어가서 애들 신발 색깔까지, 신발 브랜드까지, 양말 색깔까지. 왜? 답답하고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읽어야 돼. 얘네들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그 에너지, 그 방향을 별을 맞춰주냐. 힘 하나다. 오늘 저 수업 4시간 했거든요. 힘 안 들어보네. 아, 원래 힘들어. 그리고 보니까 동영상도 표현할 수 있겠다. 우리 애들 휴대폰에 동영상이 가 있으니까 대신에 3초면 된다. 3초면 된다. 3초 이상이면 동영상으로 간다. 그것이야말로 숙제다. 제발 숙제 같은 거 좀 내줘. 얘는 지금 엑소사이즈를 위해서 옷 지금 자리가 어딘가. 4분 57초 동안 미쳤죠? 네. 또 5점짜리인데 이 아이는 11일 요자리 앉았었는데 얘는 수업시간에 또 엎드려서 자진 않아요. 그냥 눕히고 자요. 제가 이 녀석이 이제 저한테 저는 학교 안에서 상담할 시간을 교회 시간에 일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점심 먹으면 무조건 그 산책하거든요. 점심 먹고는 컴퓨터 앞에 안 앉아요. 상담할 시간이 없어. 놀아야 돼. 요즘 우울할 때 제일 좋은 보약이 핫빛이거든요. 그 손님들은 조명도요, 집에 계실 때도 일부러 형광등 4개를, 거실에 4개를 다 켜놔. 왜? 우리 마누라도 49이거든요. 이제 자꾸 우울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로 인정을 해. 우리 치료를 열심히 하자. 산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기도가 시간에 교제를 받지 말고 함께 부디 좋은 곳으로 보이면서 근데 이 아이는 그 제가 채팅으로 상담을 했어요.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할 수 있습니까? 아홉 시부터 지금 땀만 했는데 손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그래? 내가 그래. 근데 너 수업시간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완곡한 표현이죠? 근데 이 녀석이 다 캡치를 해버렸어. 아, 사실 얼마 전에 두 번째 아빠가 집에 나갔어. 내가 내 말을 딱 알아채는 거야. 무슨 짓을 하냐? 불찬이 되는 거야. 그래? 한번 혹시 최대 관심이냐? 아, 그럼. 기다려라. 그리고 제 휴대폰이 최신 통과. 왜? 청력 종전의 휴대폰이 청력까지밖에 인력이 안 돼. 내 제자가 뭐예요? 만명대 때문에. 해마다 지우는 게 일이야. 탁 바꿔서. 무한정 들어. 기다려라. 멘토 분이 있어. 저는 여기 병력 많으신 선생님들은 본인 자신이 자산이야. 졸업한 애들 있잖아. 최대 간에 여기 멘토 그룹이 있어. 그가 멘토의 교회가 나타났다. 바로 링크를 시켜줬어, 얘를. 근데 얘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혀 숙제를 안 하고 수업도 전혀 안 하던 애예요. 근데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1분에 60개 이상을 해야 된대요. 1분의 1기를. 근데 1분에 60개 이상을 할 근력이 생기려면 하루에 500번을 해야 된다. 그 이하는 왜 이 숙제는 굳이 엑소사이즈 왜 분자였어요. 이하는 제가 고마워. 그 선배와 링크를 끼워서 자기 삶의 목표를 찾는 이 녀석이 워낙 실기가 짱인 거야. 얘는 50%가 실기 대학을 갔는데요. 얘가 반에서 꼴찌, 거의 꼴찌라고. 그게 실기가 되니까 생활체육과다. 지금 골프, 하나 골프 치고, 하나 수영을 골프 치고. 얼마 전에 한 거. 삽니다. 그 전에 물 덩어리로 살던 이 아이고 탈퇴. 같이 있는 것은 클레클라의 말대로 이렇게 로고 말을 탁 패러디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나 친구들을 원하지 바라보다 우리를 향해 내년에 이렇게 하잖아. 학부모 중에. 어머님들이 안 봐주시면 누가 봐주니? 우리 새끼는 잘할 수 없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열려있는 부모가 있을 거야. 그 열려있는 걸 받아봐 주셔야 돼. 저도 물론 애쓰겠지만, 이거 어머니들이 내줘야 돼. 하지만 죽을 때, 오늘도, 이런 거 평상시 안 입어요, 사실. 무단 복이잖아. 왜냐? 애들이 점점 우울해지고, 경쟁 모드에서 선회하지 않으면 이건 뭐 우울할 수 없죠. 이렇게, 점심시간 후에 선생님들 앞에 컴퓨터를 안 보여서 맞자. 운동을 바로 시작해. 무조건 산책. 햇빛 밖에 운동. 뺑뺑뺑뺑뺑. 햇빛 밖에 운동 하시고. 왜 그래요? 결국은 우울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혹은 담임 시간에 뭐 조회 때 자꾸 우울을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우울, 아이들의 우울을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돼요. 내년비가 어디 가서 우울을 쏟아내니? 우리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려야죠. 근데 이 쓰레기통이 꽉 차면 안 되죠. 빈, 매일매일 피워. 저는 글씨 피워. 그분 막걸리 생각을 쓰시면 같이 가셔도 정상에서도 막걸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 좀 들어오고 있지만 등산하셨다. ADHD의 기적. ADHD 아이는 전혀 세상과 무관하게 혼자 자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볼펜 들고 잘 때 제가 와 볼펜 앉아 들고 오늘은 앉아 볼펜 들고 잔다 그래가지고 이게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앉아. 그때 엄마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아무개가 수업 시간 내내 앉아있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학부모총회 때 내포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나는 ADHD를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은요, ADHD에 대해서 담임에게 손질라고 그래요. 괜히 지치긴 할까? 담임이 ADHD가 갈까? 그 비밀로 속여. 근데 전 다 알고 있어요. 칭찬 보냈어. 그랬더니 칭찬했나봐요. 그 다음 시간에 그 과제를 합니다. 그러더니 9999이던 그 님께서 지금 얘가 39분에 38, 39 그래요. ADHD 애들이 특수반 애들보다 성격이 더 낫습니다. 왜? 지적발달 장애보다 정서장애가 더 심하거든요. 얘네 둘이 다 그러면 ADHD하고 또 치료, 적자생존 제가 잘 적었거든요. 적고서 아빠를 보여드렸더니 아빠가 으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병원으로 가셨어요. 제가 용한 의사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재수했어요. 재수했는데 고3 5월에 이미 재수를 하셨어요. 수학 때문에 어디에 공부가 안 된다고 지금 올해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95% 인서울 사는데 충분히 가죠. 경기 상위 5% 안 돼요. 39번에 39였다니까 전국에 5% 칭찬이지. 칭찬은 뭐냐? 교사의 역할은 이게 내가 바뀌었을 때 장단 이게 정말 찌질해서 칭찬할 게 없어요. 볼펜 들고 자는 것도 진짜. 이거는 교사가 독수리 눈처럼 정확한 칭찬은 매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ADHD 지금 3주째 치료받은 애가 있어요. 약물 치료. 이럴 때 옆에서 장난, 와. 이순신 장난한테 막 그치는 사람처럼 막 매일매일 부를 쳐요. 엄마와 아빠와 본인에게 엄마 아빠가 뿅 갔어. 너무너무 행복해. 벌써 한 달 때부터 이미 얘는 ADHD야.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눈물바람을 한 거야. 학교에 애 매일 담임선생님이 도저히 어떻게 못하니까 교실 와서 앉아있으라고. 그 정도로 심한 ADHD인데 지금 얘는 오래전 사례고 이걸 애들한테 또 수업시간을 보여줬어요. 너희 제작년에 이런 선배가 있었니? 이런데 얘가 갔고 그 바로 38등 아이는 36대 갔다. 39분에 38등 아이 36대 가고 우리가 애들이 와 내가 이제 양목들이 잘 기적은 정말 무섭게 옵니다. 교사가 얼마나 어떻게 하는가. 인정의 기준은 엄청나다. 그 아이의 오늘 밤의 주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들어가서 보겠던 분들 질문 있으면 어떻게 저런 걸 아니 도저 누가 뭐 가령 뭐 영어과니까 가능했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든 과목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위해 아이들의 낮춰 아 그럼 이런 수행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냐? 아 그건 날짜만 합니다. 매달 몇 시간이 되면 만점입니다. 우울하죠? 그 다음 달려면 일정 감점. 객관성 아무 문제 한점. 이거보다 더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 그냥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떤 애는 몸으로 표현하고 어떤 애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객관적인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래서 그래? 아, 간단하게 살아야지. 자,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개봉처럼 끝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를 하겠습니다. 개봉을 안 보셨는데, 뭐, 다 모든 남성들이 일어나세요. 고마워, 이제 한 번, 남성들이.